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침을 왜 뱉으세요? 강해 보이기 위해. 저희가 없는 씨. 아 여러분들 오늘 음악 방송이에요. 제가 에어 기타 칠 줄 아는 사람. 저는 보컬입니다. 그리고 첼로, 저 잼베도 있어요. 오늘 버스킹 곡 목록은 네모의 꿈 그리고 이제 저글링 세 마리 등등 마법에서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혹시 첼로 네모의 꿈 가능합니까? MR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 저 기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어머니, 저 진우 친구인데요. 그 생일이어서 몰랐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목표를 포착했다. 밥을 저녁에 먹으면 되지. 그치. 어, 거짓말 한 건 아니지. 아, 왜 왔어? 또 지금 몇 시인데, 씨발. 지훈아, 누워있어. 다음 곡, 네모의 꿈 준비했으니까. 가사 맞을래? 가사 띄워줄게. 지금 목소리만 들었을 때 일단 선이 형 계시고, 만화님 계시고, 준석이 있고, 또 돌리는 거야, 이거. 맞춰봐. 퀴즈야. 일단 나면... 앞에 왜 현악기가 껴있지? 이렇게 생생한 현악기 소리 처음 들어보지? 자 다음 곡 네모의 우리 집에 이런 고급스러운 소리가 왜 퍼져? 지금 보물을 보면 우리 사는 지금 둥근데 구석품들은 맨날 온통 명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진짜 지렸다. 나는 우리 이 다섯 명은 벌써 저기 팀 이름 정해놨어. 그치. 어, 다섯 명이 진우 프렌드 해가지고 오진우. 우리 오진우. 다섯 명이구나. 네. 그럼 앞으로 두 분은 누구실까? 일단 그거 첼로 연주하시는 분이니까 유럴님이신 것 같고. 개오진우. 아, 한 분은 누굴까? 과연 어떤 세션일까? 한 명은 진짜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무슨 악기 하실까? 한 명은 바리톤 담당이야. 바리톤 담당이야? 노래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어? 아. 이게 성명 아니에요? 여기 있다. 아 이거 성명 아니에요? 난 여기 있다. 난 여기 있다. 얼굴이 되세요. 왜 맨날 나한테 이래. 진아 그리고 네가 혹시 내 방송 볼까봐 방주도 음악합방에 해놨어 오늘. 근데 그건 알아야 돼요. 우리 일정표에도 음악합방에 해놨어. 근데 그게 있어요. 뭐죠? 거짓말은 없어요. 그쵸? 없어요. 맞아.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맞아. 아니 미친 새끼야. 저 선물 준비해 주신 거 아 맞다. 일단 이거는 요리님 선물입니다. 또 이거를? 와. 그치?
어떻게 구하신 건데? 이거 좀 부담스러우시겠는데? 어. 선물 보내주세요! 선물 아니, 보내주세요!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야 명품이야 명품! 나름 명품이야! 아 너무 훌륭해요! 메이커 귀엽 거잖아 귀엽고 효린님! 네? 혹시 이거 오시는 거 언제 기획된 거예요? 어제? 역시 왠지 편의점에서 방금 오실 때 사온 것 같더라고요. 아직 차네요. 아니 이거 메이커야 잘 봐야 돼. 어, 감사합니다 아직 네. 차요. 그리고 이제 섬이 형. 아 이게 또 내가 롤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롤 스킨을 이제 실제로 뽑아왔는데 간호사 칼인가? 이제 실제로 스킨을 뽑아왔어요. 이거 두 개 해가지고 10만 원 줬어. 어? 10만 원 줬어 이거. 이게? 어. 자 얼굴 가리세요. 롤 실제로 입고 하면 돼. 뭔데 이거? 그 안에 가운이랑 청신기 다 버려. 왜 던져? 선물을 저기 선물을 던져. 아니 저거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 한번 입으면 돼.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건 대박이다. 이거 신전해? 이거 뭐야 이거? 안마기. 안마기요? 어. 이거 누가 사 주신 거예요? 프리미. 저요. 지금 바리톤이요. 아 바리톤 이름 프리미.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어이가 없네. 그리고 내 거. 난 너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알지? 뭔데? 또? 테트리스. 뭐? 게임으로 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도 하라고. 그렇게 던져가지고 테트리스 맞추면 인정. 그리고 이게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저는 아무래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만. 물론 이제 물질적인 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설마 혹시 지금 제 방에 글 그리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어제 밤을 샜어요. 어제 이제 밤을 새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진우님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와 예쁘다. 아 누님 이거 휴지로 만든 거예요. 아직 물에 적셔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말렸는데 아직 덜 말랐어요. 이거 던지면 붙죠? 안돼. 어 그 너무 귀여워. 와 김치로다. 와 김치로 대박 진짜 대박인 거 하나 했어요. 똑같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이것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네. 가야겠다. 이제 뭐 하시게요 다들? 이제 집에 가야지. 너 왜 왔어 미친 새끼야. 이거 하려고. 네, 유튜브 10분 뽑으려고 그냥 여기까지 온 거야? 맞아 지금 26분이거든? 편집하면 10분이야. 아 요즘 바뀌었잖아요. 아 8분이 8분 됩니다. 8분이 됩니다. 야 뿌여 일로 와봐. 뿌여. 뭐야 이 새끼. 아 뿌였다. 와 꾹꾹이한다 꾹꾹이한다 와 꾹꾹이도 한다. 야 주인 사람을 많이 쫓나봐. 어떻게 3년 동안 이래. 30년이 될 수도 있어. 진우야 그래도 매번 네 생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 우리밖에 없지. 원래 재현이 1월 1일에 뭐 하세요? 준서가 이거 대본이라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9월 1일에 우리끼리 대본 쓸 테니까 그냥 믿고 맡기고. 아 됐어. 나 영갈 거야 원래. 일본은 알려주고 가면 아 뭘 리모델링 컨텐츠야 돼. 뭘 리모델링 컨텐츠야. 진우님 예. 핸드폰 요금 얼마나 올렸어요? 통화 저거 거의 없죠? 아 그쵸 예. 그래서 저희가 온 거예요. 집안이면 되잖아요. 그치 예. 그치 예, 그렇죠. 요즘 항상 너 일만 하는 거 같길래 우리가 한번 깜짝 파티 해줬어. 너무 깜짝이야. 근데 몸이 좋겠어요? 너밖에 없어 일로 싫어한데? 얘 손 피하는데? 아 진짜 고양이랑 태우는 거 봐. 와 개냥이야. 아 개새끼. 아 고양이 진짜 좋아하네 주인을. 나 생일이 너무 진짜 이제 잊고 싶은 생일이 될 것 같아. 나 지훈이 뿌유 한 번 더 불러봐. 뿌유야. 지금 해놓고 깜빡했어. 자 우리 인사하고 갑시다. 지훈이 생일 축하하고 우리의 마지막 아카펠라를 들어줘. 저희가 이거 새벽 3시부터 연습했어요. 아카펠라인데 실내는 왜 가져와 근데? 어? 이거 반주 해줄 거야 이제. 그 아카펠라의 반주가 왜 있어 근데? 반주 위에 아카펠라.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진우의 생일 축하합니다. 진우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너 방송 시간 어떻게 정지 먹을 수 있지 지금? 너 지금 거기서 바디 왔으면 돼. 근데 그러면은 제가 미워하지. 뭐야? 미안.